네, 이번 앱 리뷰 시간에는 블리자드사의 무료 카드 게임 하스스톤 아이패드 버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하스스톤 카드 게임이고요. 무료로 컴퓨터상에서 작년 말부터 베타 테스팅이 진행 중이었고, 이번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앱스토어에 아이패드 전용으로 런칭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스토어에서도 구하실 수가 있고요. 처음엔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튜토리얼 6판 정도를 진행하시다 보면 이 상당히 소소한 재미들에 빠지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처음 구동을 시키면 참고적으로 앱스토어에서 받을 때 용량이 한 대략 5-600메가 정도 되었던 것 같고요. 워크래프트의 캐릭터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두뇌 싸움을 할수 있는 카드 게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2세 미만 게임 플레이 불가, 약간의 폭력성을 지니고 있는 게임입니다. 우선 오른쪽 밑에 설정 메뉴가 있는데, 블리자드 이제 배틀넷 계정을 입력을 하게 되면 컴퓨터 상에서와 동일하게 연동을 시켜서 아이패드에서도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고요. 설정 메뉴에서는 소리와 기타 뭐 동영상을 감상하실 수도 있고 언어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왼쪽에는 친구 커뮤니티 목록이 있고요. 퀘스트 기록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인앱 결제 등을 하실 수가 있는 상점 메뉴가 있습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튜토리얼 후에 지금 한두 판 정도 그렇게 오래 해본 건 아닌데 지금 이 상태로 현재 대전 모드와 연습 게임 모드를 즐길 수가 있고요. 네, 한판한 판의 카드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승패와 관련 없이 카드를 일정 분량의 카드를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카드를 모아서 자기만의 어떤 일정한 카드 덱, 카드 모음이겠죠? 카드 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카드 조합이라고 할수 있죠. 네, 이런 식으로요. 조합을 하셔서 게임을 하시면 되고요. 이팩 개봉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래 하진 않았지만 보상으로 모아두었던 팩입니다. 어떤 카드가 나올지 참 궁금해지는데요. 좋은 건가? 이게 진입 장벽이 좀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 초반에 확실히 이렇게 어려움감 없이 좋은 카드를 많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핫스톤을 구동하고 있는 디바이스는 애플 아이패드 3세대, 일명 군유패드입니다. 조금 버벅거리는 감은 있지만 이게 카드가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네, 대전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유저들과 간단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저는 연습 모드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만든 카드 덱과 캐릭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시작을 눌러주시면 로딩이 좀 있는 편이죠. 한글이 나오고 한국말 더빙도 되어 있는 점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을 할때 임의적으로 세 장의 카드가 주어지고 여기서 원하지 않는 카드는 교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정량의 카드를 받고 선공격을 할 것인지 후공격을 할 것인지 선택이 되는데, 네, 제가 먼저네요. 자, 오른쪽 보시면 만화가 있습니다. 한 턴마다 하나씩 늘어나고요. 최대 10개가 되고, 이제 이 만화 수에 따라서 소모를 하는 만화를 소모하는 카드를
제시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 같은 경우는 낼 수 있는 카드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낼 수가 없네. 턴을 종료하고요. 그럼 상대방이, 네, 상대방도 낼 게 없었나 보네요. 자, 카드를 보시면 요 왼쪽에 현재 마나, 소모되는 카드의 마나 양이고요. 요 밑에 공격력, 이쪽은 체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마나가 두 개가 있죠. 아까 1에서 하나가 더 쌓여서, 자, 이거를 내보겠습니다. 카드를 내면 바로 공격을 할 수가 없고요. 일단 한 턴은 쉬어야 됩니다. 카드에 따라서 특정 능력에 능력이 있는 카드는 내자마자 바로 공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마나를 소비했기 때문에 턴을 종료하겠습니다. 네, 쟤도 하나 냈죠? 이제 제 차례예요. 그럼 마나를 잘 분배를 해서 카드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일단 네, 지금 보시면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돌진 능력이 있는데 즉시 바로 내자마자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죠? 자, 이렇게 공격을 해주면 저기 제시한 카드를 산산히 부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남은 카드, 아까 공격할 수 없었던 카드로 저 캐릭터를 공격을 해주시면 데미지 3이 감소가 되었죠? 27, 30, 네, 좋습니다. 자, 어우, 내자마자, 네. 자, 마나가 4가 됐고요. 여기서 어떤 것을 할까? 피해를 6을 바로 다이렉트로 줄 수 있는 카드를 캐릭터에, 네. 아, 좋습니다. 피해를 6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예, 남아있는 하수인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 턴을 종료시키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저 캐릭터의 체력이 0이 될 때까지 카드 싸움을 하시면 되는데요. 왼쪽에서는 게임의 진행을 히스토리로 볼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자, 이 캐릭터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특별한 능력? 영웅의 능력?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얘도 있고요. 마나는 2를 소모하네요. 자, 현재 저는 마나가 5개 있고요. 그렇다면 카드를 2개를 낼지, 이거 하나를 낼지, 이거 내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두 개 다 돌진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아, 이 경우는 저게 지금 이 도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캐릭터를 공격할 수가 없고 이거부터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 큰일 났네 이거. 화수인이 부족한데요. 아, 다행히 하수인들 몸빵이 다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시도 방심할 수 없는 게임인 것 같은데, 이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이게 은근히, 자, 지금 마나가 6이고요. 뭘 내야 되나? 자, 적의 하수인 하나를 무능력한 양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남은 마나로, 네, 다시 이런 공격을 해보겠습니다. 커다란 총을 가져왔지. 하수인이 없어서 제가 지금 캐릭터가 계속 공격을 받고 있네요. 자, 현재 마나는 7이고요. 이 카드는 굉장히 공격 능력치가 좋습니다. 지금 내면 공격을 할 수가 없지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하나 내고, 공격력이 좋았지만 안타깝게도 몸빵을 하다가 장렬히 전사를 했습니다.
만화가 8. 일단 남아있는 건 다 내도 될 것 같죠? 자, 카드의 능력치, 하수인의 능력치에 따라서 이런 공격이 가능하고요. 이거 불안한데 이거? 이러면 안되는데? 자, 이 카드 같은 경우는 내자마자 영웅이 적의 캐릭터에 피해를 3을 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아, 만화는 많이 있는데 카드가 없네요. 일단 이거라도 도발 캐릭터를 없애고, 자, 하나 남아있는 건 적을 공격해 보겠습니다. 괜찮은데? 아직 초반인데 많이 이겨야 게임할 맛이 나는데 말이죠. 만화는 진짜 많은데. 자, 카드를 두 장 뽑을 수 있는 만화 소비 3짜리 카드. 근데 지금 괜찮은 게 나온 것 같아요. 저도 도발 캐릭터를 사용을 했고, 자, 야금야금 데미지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력 4 하수인으로, 네. 뭐 거의 저의 승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아, 좋다. 피해를 6을 줄 수 있는 만화 소비 4의 카드. 바로, 네, 이렇게, 네. 이거 끝났네? 그냥 이렇게 해서, 예. 이거 하나로. 네, 이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연습게임이라 그런가? 좀 쉽네요. 아, 좋습니다. 이게 한 판에 한 대략 5, 6분? 예, 한 5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펙트 효과라든지 상당히 잘 만든 것 같고요. 블리자드 특유의 어떤 그래픽 디자인이라든지 손에 잘 감기는 듯한 느낌입니다. 판판 할 때마다 이렇게 보상을 잘 주기 때문에, 네, 플레이하는 재미가 더 있는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애플 아이패드 전용으로 출시된 블리자드의 무료 게임 핫스톤 카드 게임을 잠시 플레이해봤습니다. 현재는 이제 아이패드용만 출시가 되었고요. 곧 아이폰용, 안드로이드용, 그리고 윈도우 태블릿용으로도 이제 출시가 될 거라고 하니까 좀 더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고, 아이패드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어차피 무료 게임이니까 설치하셔서 한두 판 정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이제 한 판이 두 판이 되고 두 판이 열 판이 되고 중독성이 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예, 다음 MRIV 시간에는 더 재밌는 앱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